에이씨,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잡아먹는 게임이에요. 사실 펭귄만 하고 끝낸다고 했는데 다들 보고 싶어하는 거 같았어. 그래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do this, 멤버로 갑시다. 아셨죠? 오, 자, 무슨 벌레를 먹는 것 같은데? 이게 무슨 벌레임? 크리켓. 자, 지금 저는 귀뚜라미를 먹으면서 성장 중입니다. 귀뚜라미 말고 지금 먹을 수 있는 게 없어요. 뭐 다른 벌레랑 도마뱀이 있는데 좀 이따가 다 먹어치우는 걸로 합시다. 맛있겠다. 리얼 맛있어! 이거 뭐임? 비틀! 맛있어. 벌써 3,086cm. 아주 좋습니다. 빠르게 성장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4cm예요 벌써. 진짜 도마뱀 저거 잡아먹는다. 꼬리 끈을 새도 없이 그냥 그 시간조차 안 주고 잡아먹을 거야. 맵 넓어집니다. 뭐야 이거. 와, 개구리인지 두꺼비인지. 뭐야, 애들이 정말 많네요. 제 목숨을 위협합니다. 생쥐 먹어주고요. 생쥐가 아닌데 이름이? 프랭갈리... 뭐야 이거. 두더지 뭐 그런 건가? 모르겠네요. 자, 점점 덩치가 커지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나 진짜 너무 아파 저거. 너무 따가워 진짜. 저 녹색 피부에 닿자마자 그냥 염산에 닿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너무해. 야, 내가 먹어야 되니까 뺏어 먹지 마. 이거 다 내 거야. 진짜. 야, 잡아가지고 진짜 뒷다리 뜯어버린다. 자, 12cm가 넘었어요. 우리는 이제 좀 있으면 잡아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맛있겠다. 지금은 생쥐만 잡아먹고 있는데 좀 있으면 저놈의 개구리인지 두꺼비인지도 뭔지도 잡아먹을 수 있어요. 자, 13cm. 이 정도면 이제 개구리랑 삐까뜨지 않나요? 먹을 수... 제발요. 아니, 내가 덩치가 더 큰 것 같은데 왜 못 먹는 거야 아직. 오지마. 뭐해. 야, 그 내 거... 아니, 내 밥 뺏어 먹지 마. 내가 커야 된다니까. 응? 야, 다와. 야, 들어와. 야밍! 야밍! 아니, 뭐야 이거? 멧돼지야 이거? 토끼구나! 야, 호주를 그렇게 힘들게 만들었다는 토끼입니다. 좀 이따가 토끼도 맛있게 뜯어봅시다. 자, 일단 두꺼비 야무지게 뜯고요. 이쑤시개 없나? 입에 다 낀 것 같은데? 맛있네. 야, 토끼도 먹을 수 있어. 너무 맛있어. 와, 달다. 짭조름해. 이 자연의 맛. 지기네. 자, 33cm예요. 자, 처음부터 크기를 많이 크게끔 해주네요. 이제 좀 있으면 풀도 먹고 버팔로도 먹고 다 잡아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주 좋아요. 뭐야 이거? 고트구나. 버팔로인 줄 알았는데 염소였습니다. 자, 2라운드. 자, 기본 옵션이 고양이네요. 뭐야, 사람이. 아니, 사람이 나를 왜 쏴? 사람은 내 친구 아니었음? 팀킬 유도. 팀킬 유도. 나이스. 한 대 맞았지만 팀킬 성공. 나이스. 고양이 잡아먹으면서 저는 크고 있습니다. 인간들 잘 피해 다니고 있어요. 자꾸 쏘지 마. 금방이다. 진짜 금방이야. 잘하는 거 금방이야. 인간들 잡아먹는 거 금방이야. 이 동네 길고양이는 이 친구가 다 먹는 것 같습니다. 인간 먹을 수 있어. 오케이. 일로 와. 야, 도망 안 가네. 상어 때까지만 하더라도 도망갔던 것 같은데 이제 나를 피하지 않아. 야, 군인이라 그런가? 사람을 잡아먹어야 돼. 그냥 민간인을 잡아먹어봐야 되는데 민간인이 없네요. 그럼 군인을 잡아먹으면 되지. 총 들고 있다고 개기는 것 같은데 본때를 보여줍시다. 복날 되면은 나한테 된장 발라가 잡아먹었던 그 기억들 내가 다 없애주겠다. 자, 54cm예요 덩치가 엄청 커집니다. 야밍 야밍. 얼른 더 먹어서 60cm. 그렇지. 야밍. 야, 이제 다 자란 것 같은데. 야밍. 좋아요. 별 3개. 나이스. 이건 뭐야? 맵이 되게 정신이 없네요. 나는 뭘 먹고 클 수 있는가. 얏. 얏. 이제 좀 이따가 토끼도 잡아먹게 해주세요. 응애. 배고파가지고 내가 좀 열정적으로 이걸 먹게 되는 것 같아. 나 진짜 배고프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배고프다고요. 이 강아지 말고요. 멍뭉이 말고 내가 배가 고파. 이 멍뭉이는 그냥 먹는 애야, 무지성으로. 근데 난 지성은 가지고 있잖아. 그래서 이 무지성 멍멍이를 키우는데 열과 성을 다할 수 있을 것 같아. 마인크래프트 토끼는 잡기가 어려운데 잡아먹는 게임에서 토끼는 아주 이지합니다. 지금 40cm 돌파했고요.
이제 좀 있으면 잡아먹을 수 있을 것 같은. 어! 아! 캥거루! 야, 많이 컸네. 캥거루도 잡아먹네. 아주 좋아. 어, 부메랑 뭐야? 아니 왜 나를 부메랑을... 아니 이거는 동물학대 아니에요? 부메랑을 던져서 나를 잡으려고 해. 아니 아까처럼 차라리 총을 쏘던가, 밀려 파는 사람들처럼. 이거는 뭐 그냥 때려 패겠다는 얘긴데. 아, 깔뭉이는 도망쳐야겠습니다. 아, 포위당했어. 어우, 야 기다려. 금방 잘한다 나. 금방 잘한다. 여러분 근데 그 사실 아시나요? 부메랑은 영어로 부메랑이라는 사실을요. 오. 아, 아는 척하다가 참교육을 당했군요. 이래서 사람은 항상 겸손하게 살아야 합니다. 아니 언제 자라게 해주는 거야? 아 왜 이렇게 나를 빼? 그만 빼 나 좀. 좀 얌전히 먹을게. 그러네 좀 이따. 야 이리 와. 좀 이따 먹어주기는 지금 먹어야지. 사람 냠냠. 딱 돼. 그렇지. 자연을 거스르려고 하지 마세요. 나한테 애초에 돌진을 하네. 부메랑이 뭐라고. 총이 더 센데 생각해보니까 왜 부메랑 들고 있다고 나한테 전진을 하는 거야? 개기지마. 자연을 이길 순 없어요 사람이. 이제 맵이 더 넓어질 때가 됐는데 그냥 이것만 하다가 게임이 끝나는 건가? 풀. 나이스. 풀떼기 먹고 잘할 겁니다. 야밍. 방금 제대로 못 봤는데. 이거는 먹으면 안 되고 이건 먹어도 되고. 설명을 제대로 안 봐가지고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게임이. 내가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누르는 습관이 있거든요 제가. 그냥 스킵하는 습관. 게임을 많이 하다 보면 스킵을 하는 습관이 생기는데 이제 방금 전에 그게 무의식적으로 또 발생을 해버렸습니다. 먹으면 안 되는 거 하나 알아. 굳이 두 번 먹어서 또 기억을 해내는군요. 어떻게든 기억을 하겠다는 깔수의 의지입니다. 대단하죠. 이거 먹어도 되는데. 자, 염소 먹어도 돼요. 얘들아 웬만하면 때로 다니렴. 아니 왜 이렇게 아싸들이 많은 거야 동물인데. 아니 적어도 좀 모여 다녀야지. 나이스. 얘 먹으면 안 되지? 먹어도 되네? 아니 뭘 먹으면 안 되는 거야? 잠깐만, 동치가 다 비슷하게 생겼어. 동키는 먹어도 되네. 네. 얘는 먹으면 안 돼. 오케이. 뭐 먹고 뭐를 안 먹어야 되는지 이제 확실히 알았어. 얘 먹어도 되고 먹어도 되고 먹어도 돼. 근데 제 동그란 애는 먹으면 안 돼. 저 엉덩이 실룩실룩 거리는 애 있죠. 얘는 먹으면 안 돼. 그렇지. 뭐야. 이거 야 시작부터 이거 먹을 수 있다. 나이스. 몸 불려. 자 덩치 불리기 갑니다. 덩치 빠르게 불려줄게요. 자 1m까지 자랐습니다. 드디어 제가 멍멍이를 1m까지 키웠기 때문에 이제 뭉뭉이에요. 덩치가 커지면은 달라지거든 부르는 발성이. 얘는 뭉뭉이야 뭉뭉이. 이제 여기서 더 커지잖아. 그럼 뭉뭉이 돼. 뭉뭉이 살 뒤룩뒤룩 쪄가지고. 자 이제 뭉뭉이로 진화합니다. 이제 우리는 소를 먹을 수 있거든요. 그냥 뭐 레전드. 좀 있으면 차도 잡아먹겠군요. 좋습니다. 와 쓸어 담는 거 봐. 그냥 입을 벌리고 달리는 수준이야 이건. 풀떼기 뜯어먹고요. 다 뜯어먹어. 트랙터. 야 트랙터 먹을 정도면 군대 불러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 최소 군대야 이건. 미사일을 써야 될 것 같은데. 야 자동차 먹는다 이제. 야 이제 사람이 사는 주거 공간까지 들어갑니다. 6m야 6m. 세상에 엄청 커진다. 야 탱크 진짜 떴다. 아니 말만 하고 있었는데 진짜 탱크가 떴네. 군대 왔네. 레전드. 게임이 그냥 뭐 레전드네요. 나이스. 야 이제 디폴트가 사람이다. 이제 디폴트가 뭐야 이거. 웬 RC카가 따라다니는데? 이제 봤는데 70cm예요 이거. 진짜 사람들이 도망 다녀야지. 이제 덩치 크니까 애들이 도망만 다니네. 그래 얘들아 열심히 도망 다니렴. 그래야 쫓아가서 잡아먹는 맛이 있으니까. 자 1m입니다 자 맵이 넓어질 때가 된 것 같다고 느껴지는데요. 차 어딨어? 너무 맛있어 우리 버기. 배틀그라운드에 나오는 버기. 다 잡아먹어요. 드디어 2m가 됐습니다. 나를 보자마자 유턴을 하려고 하는데 어림도 없지. 유놈의 자식 그냥. 자 여러분 요번에는 버기가 1파타예요. 제가 볼 때 이것도 예상을 해보건데 차를 엄청나게 잡아먹어서 몸집을 키우는 라운드가 되지 않을까. 뭐야 지들끼리 왜. 아니 뭐해 얘들아. 보험은 들었니? 어허 트랙터 먹고 싶어. 바로 먹게 해주는구만. 역시 게임이 사람 말을 들어야 재밌어. 어디가?
어디가? 어디가? 어디가? 차 밀자. 레전드인데 방금은? 야 이제 트럭 먹을 수 있지 않을까? 덩치가 좀 커졌는데? 아니 언제 먹게 해줘? 트럭 좀 먹게 해줘. 아! 아니 트럭을 좀 먹게 해줘요. 어허. 어? 일로 와. 트럭 일로 와. 덤벼! 냐! 냐! 이거지. 어, 우리 무무미 언제 이렇게 커졌니? 야, 5미터면은 주인한테 부비적거리면 주인 깔려서 죽겠다. 리얼 카멜 낙타를 먹네. 덩치가 1미터라 낙타를 먹을 수 있어요. 자, 덩치 더 키워서 우리 헬기를 잡아먹어 봅시다. 어, 우리는 인류를 위협합니다. 어, 우리 멍멍이 인류를 위협해보자고. 근데 낙타는 불쌍하다. 나를 피하고 인간도 피해야 돼. 천적이 왜 이렇게 많은겨? 일로와.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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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미터를 향해 커가고 있습니다. 헬기를 먹으면서 말이에요. 아주 좋아요. 얼른 5미터까지 크자. 하나만 더, 하나만 더. 그렇지. 아니 뭐야, 뭘 먹어야 되는 거야? 아, 자, 울타리 펜스 다 먹어줍니다. 맛있네. 농장 하나 박살내는 것쯤이야 우리 멍멍이는 할 수 있지. 이제 뭐 먹어? 응애! 이제 뭐 먹어요? 어? 어! 크롭스! 어후. 내 덩치를 불리게 도와주는구만. 오. 와, 이거 15m는 갈 것 같은데? 아니, 진짜 가겠다, 근데 이거. 안 갔네. 죄송. 자, 드디어 우리 강아지 마지막 타임! Every dingo has its day. 어 뭐야, 다시 작아졌어. 드디어 1cm부터 시작해. 엥, 내가 열심히 덩치 키워놨는데. 어허. 자, 지금 현재 4cm. 저는 비트를 먹으면서 자라주고 있습니다. 많이, 많이, 더 많이, 더 많은 걸 줘. 그렇지. 어우 달다. 어우 달아. 자, 생지, 생지, 생지. 그렇지. 생지, 생지, 생지. 좋아. 이제 좀 있으면은 개구리도 잡아먹어야죠. 얼마 안 남았다 개구리야. 두꺼비인지 개... 아! 두꺼비인지 개구리인지 모르겠는데 금방이야. 아 내건데! 내건데! 아, 왜 이렇게 뺏어먹어! 에헤이! 그렇게 부러웠어? 아니 내가 이걸 잡아먹는 게 부러웠어? 아... 능력 없으면은 나처럼 뛰어야지 개구리야. 그럼 나처럼 개로 태어나지 그랬어. 어? 자 12cm. 개구리 언제부터 먹을 수 있나요? 진짜 기대됩니다. 이제 먹을 수 있지 않을까? 아 이거지. 아 달다. 어 맵 넓어졌어. 자 이제 토끼도 잡아먹을 수 있어요. 토끼야 토끼야 뭐하니. 가사를 까먹었다. 나도 이제 늙어가는구만. 자 다시 울타리로 몸집 불러줍니다. 야밍 요밍. 아 얘네 아직 못 먹어. 자 이제 1m를 향해 달려갑니다. 맛있겠다. 나도 캥거루. 나도 캥거루 먹게 해주세요. 무슨 맛일까? 기대되는데? 트랙터 먹게 해주세요. 아 자 이제 트랙터를 먹을 수 있는데 트랙터를 먹으면서 성장을 해가지고 우리는 트럭도 잡아먹는 겁니다. 어? 트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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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럭. 그렇지 이거지. 이게 옳게 된 멍멍이지. 다 먹어 다 먹어 다 먹어. 6m 아주 좋아. 다 먹어 치워버려. 헬기 뭐해. 까불지마. 와 이제 집을 부셔먹네. 어 거의 뭐 부셔부셔네 이거. 어 맛있겠네. 잘 컸다 진짜. 내가 엄청나게 키워낸 보람이 있구만. 아니 이거 조그만 애들 탱크였네. 난 뭐 귀뚜라미 같은 건 줄 알았네. 응 아니었다. 빠윙.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는 딩고를 100킬렀습니다. 자, 아무튼 간에 오늘의 잡아먹는 게임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펭귄하고 먼지하고 이 게임의 엔딩을 다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도 많이 많이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